리더. 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아, 오늘 오늘은 대기업 친구 준기와 오랜만에 만나서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배스 낚시를 하다가 맛있는 매운탕 거리 꺽지를 잡으러 꺽지! 왔습니다. 꺽지가 뭐 꺽지! 소갈이 다음으로 맛있다는 얘기가 꺽지! 있는데요. 꺽지. 꺽지. 오케이. 채비는 요 스피너 베이트 사오. 아이. 뭐 스피너 베이트 가지고. 저번에 아나 낚으려고 하지 마. 가만 있어. 확 땡기려고 또나 낚아서. 채비는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꺽지를 잡아보겠습니다. 예. 그럼 더발로 가보시죠. 예. 가세요. 던지세요. 가십시다. 꺽지가 물만한 이제 작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스피너베이트 준비가 사오라 아침에 사왔습니다. 꺽지는 이제 돌 같은 데 밑에 여기 숨어 있다가 먹이를 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바다 위주로 이제 긁으면서 이제 스피너를 돌려가지고 잡는 건데 꺽지는 저 처음 해봅니다. 방금 입질이었던 것 같은데 더덜덜덜 떨렸거든요. 입질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같은 데 던져보겠습니다. 아, 쉣. 못했다. 아, 뺑네 X다. 아니, 입질이 한 마리도 있었어? 아씨. 아, 왜 나한테 짜증내요? 뭐라? 아씨. 아, 어떡하냐, 이거? 오! 물이 좀 깊을 때 가야 되는데 뭐예요? 또 빠져 죽을라고? 거기서 뭘로 왔네 지금 촬영 안 하고 또 왔어? 일로 안에 들어와 수영이라도 하란 말이야. 오! 좀 낚시가 쉽지 않네요. 아 쉽지 않아요. 아, 근데 꺽지 있는 거 맞아? 아니면 송사리 같은 거 보고 말하는 거야? 못 잡아요 왜? 가자 이제. 물 차가우니까 시원하고 좋지? 소풍 왔어? 들어와! 들어왔어? 아 나와봐라 민폐하게 치지 말고. 이게 바로 열정이야 이게. 어?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열정이라고. 이게 유튜브 한다고? 아 유튜브 해요. 다 나한테 오세요. 내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. 벌써부터 리더동동에서 홍보하려고 하네. 그래서 울산 온 거였지. 울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? 오라고도 안 했는데 아니, 지금 아니고. 포인트 이동해서 가보겠습니다. 여기 도저히 안 나오네요. 아야 오다 보니 간 왔네. 이 간이야. 여기 저 커피 맛있어. 오더스 커피. 먹을래? 아 밥을 먹어야지. 내가 그랬잖아. 그 공장들이 간필인데 이랬는데 오다 보니 간을 왔네. 오다 보니까 간을 왔더라고. 와 여기 카페 있네. 껍질도 많이 잡았죠. 야 저기 가볼래? 야, 아니면 성원이 형이랑 하는데 지금 식당을 냈거든. 내 소식을 들어서 정출 형이 형이랑 너 안 친한 사람이야? 아 근데 아이고야 아 자 여기 메카로 도착했고 여기서 텐트를 쳐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피서 온 것 같고 좋네요. 좋죠? 원터치? 너랑 나랑 원터치 쪽이면 누가 이길까? 빨리 해, 빨리 펴. 무슨 소리 하지 말고. 나무를 꺾고 와가지고 세우든. 의자가 뭐 텐트보다 더 커요. 텐트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야? 그냥 땡볕에 있는 거야? 땡치냐고 미친년아. 치워 이 새끼야 카메라. 존나 열받네. 소들 맞고 싶나니? 아 니가 꺽지 잭자워 해서 온 거잖아. 뭐 니가 못 잡았잖아. 니 뭐 안 돼. 이게 내 의자야? 여기서 라이브를 하자고. 피서 왔습니다. 진짜 이게 아무도 없는 여기서 리아! 리아! 리아 좀 가야지. 미친놈들이다 진짜. 너 슈퍼챗 좀 받으면 입사도 할 수 있지? 난 남는 게 뭔데?
20% 떼어줄게. 진짜야? 아니. 리하 리하. 홍태범님 2만원 감사합니다. 라미스 가자. 오 셋. 버스도 좀 촬영 좀. 안녕하세요. 더위 조심하세요. 리더 동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Please click the subscribe and like button. 나만 어깨도 좀. 대기리야 씨. 고맙습니다. 리바 리바. 아 이거 빨리 텐트 패가.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. 영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뭐 씨발. 그럼 텐트만 치고 뭐 관습하냐 이거? 관습하냐 뭔지는 알아? 근데 이 텐트의 용도는 뭐야? 여기서 잘 수 있는 사람이? 뭐 박스 같은 거 없나? 바로 돌인데 이 새끼 장터냈어. 존나 파요. 이게 진짜 심한 유튜버가 진짜 이렇게 어둡게 되나? 아무것도 준비 안 해. 시나리오도 없어. 그냥 지가 편집 졸라 하다 그냥 갑자기 야동사 한 번 보고 녹음한 거 아니야. 아 맞아 아니야 새끼야. 솔직히 니 뭐했어? 블루베리파이 한 원래 오늘 올려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너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너를 다시 돌려보낼 수 없으면 또 아 이거 오전에 꼭지 잡아가지고 오후에 먹고 탁 들어가면 좋은데 왜 그런 거야. 잠이 와? 일은 할만하나? 되게 가난한 거. 아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네. 너 얘기해도 돼? 얘기해도 되지.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. 아하.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. 그래서 너 저거 유튜브 생각하는 거지? 어? 아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는 그냥 내 취미 겸. 오 야 여기다! 이제 다리엘로 포인트를 이동했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서 더 던져보 종료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저 내가보다는 좀 퐁당퐁당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. 희망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아 니 진짜 그냥 기분이 안 돼? 지금 어? 어떡하나? 그걸 왜 그래 땡기냐고. 뭘 그렇게 땡기면 끊어지잖아. 풀어. 어? 풀어. 그래서 오늘 꼭지 낚시. 하 빵쳐. 아 니랑 낚시 못 다니겠다 진짜 멸 받아가지고. 아니 니가 물 가서 좀 꺼내와. 싫어. 물 들어갈 수 있잖아. 너 잘 들어갔잖아 이때까지. 아까 시즌은. 지금 하기 싫어. 잘 빼봐. 어 빠졌어? 뺐어? 아 니가 느낄 수 있잖아 빠졌는지 안 빠졌. 끊었어? 자 오늘 그 꼭지 낚시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괜히 중기 따라 왔다가 시간만 다 쓰고 꼭지는 낚지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럼 집에 가야 되나요? 어, 네. 꼭지 근처에도 마슬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꼭지가 바위 이런 데 산다고 그랬죠? 네. 바위에 채취가 묻어 있겠네. 짱돌지게. 짱돌찌개 재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, 양파. 와, 씨, 짱돌찌개 섞이면 맛있겠는데? 우리 엄마가 매운탕. 김PD님 감사합니다. 짱돌찌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대충 넣어. 알았어, 씨발. 섹스, 섹스. 쟤 니 영장맥인다 진짜. 꺽지가 좋아하는 무슨 꺽지가 많이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. 꺽지가 와서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알도 놓고 밤도 자고 섹스. 와, 야, 이거 잠깐만, 쟤 넣어야 돼? 진짜 너.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서 꼭지 성분이 잘 나오게 아로제를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러면 한번 맛을볼게요. 꼭지 맛이 나나요? 뭐 좀 나는 것 같은데? 진짜? 바다 해산물만. 해산물이야. 뭐 먹으세요? 이게 예, 바다 해도. 아, 뭐 드세요. 내가 먹을게. 아, 지금 그래. 아, 손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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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손대. 아,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.
어제 꺽지가 샤워를 안 하고 잤네요. 완전 물 국물 잘 왔어. 조금 싱거워가지고 소금 좀 치겠습니다. 너무 많이 쳤네. 고추. 자. 맛있는데? 좀 많이 쳤긴 한데 근데 이제 맛있어. 소금 맛으로 이제 잊을 수 있어. 왜 잊어? 이상한데? 진짜 맛있어. 진짜 먹어봐. 그러지 마. 어? 진짜 맛있어. 찬데 맛있어. 진짜 맨탕 맛 나는데? 찬데 맛있어. 매콤하고. 괜찮네. 다 끓었다. 왜? 아 진짜 좋다. 네, 오늘 메인 요리 꺽지가 자고 간 돌침대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. 맛을 볼게요. 같이 먹어요. 예. 먹어. 알았어. 아니, 나는 국물 먹어. 국물. 아니, 이거 돌 뺄라. 벌레가 있네. 벌레가 왜 있지? 밥 말까? 밥? 자, 그럼 오늘 꺽지는 담대 실패했지만 맛있는 찌개 먹고 꺽지 맛은 봤습니다. 네, 이런 맛이군요. 예. 중기와는 다시는 못 볼 것 같고요. 네.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중기 말고 다른 친구들 섭외해가지고 네.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! 리바! 리바! 그것도 뭐 리바 리바도 못 맞추네. 리도랑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빨리. 짱돌로가 때리고 싶어요. 그동안 즐거웠다. 네, 멀리서 응원할게. 안녕. 리바 리바.